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매우 강렬합니다. 특히 자식이 병들거나 약한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인간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분신인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두 부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거주지가 있고 유대인들의 거주하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는 가나안 출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우범 지역이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혐오 구역처럼 유대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셨다는 뜻이 아니고 게네사렛과 두로 접경 지역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만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방인들과 마주칠 때 예수님은 일부러 피하지는 않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게네사렛과 두로의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는데 개종한 후에는 유대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은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멸시천대를 당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거주지역인 두로에 접경에 들어오신 이유는 아마도 밀려드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두로에 접경지역에 들어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방인 거주지역인 두로에 접경지역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칭송하거나 또는 자기를 비방하기 위해서 밀려드는 군중들을 피하여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이방인의 접경지역에 오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역에는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두로 접경 지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마치 달이 달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지역까지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의 접경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역시 수로보니게 여인도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날 기회, 좋은 스승을 만날 기회, 좋은 배필을 만날 기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면 좋은 배필을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만나는 것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므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고 혹시 할 수 있다면 좋은 스승,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지 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또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공부할 기회, 돈 벌 기회,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고 좋은 직업을 만나면은 그것이 인생의 기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기회요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기회를 누가 잡았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잡았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식이 병이 들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거나 부모의 업보 때문이라 그렇게 탓하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완전히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은 대부분 귀신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뇌세포가 잘못되어서 뇌기능이 마비되거나 뇌기능이 뒤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평상시에 정상이지만 어느 순간에 귀신에 의해서 말과 행동이 난폭해지거나 히스테릭하게 변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의 불행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행이 무엇 때문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문제는 육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불행이 돈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결혼을 잘못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귀신은 활기를 치면서 계속해서 그래 원망해라 남을 탓해라 그리고 비관해라 하면서 귀신이 계속 사람을 괴롭힐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불행의 원인을 마귀가 아닌 외적인 환경이나 물질적인 데 또는 사람에게 원망을 하도록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와 때문이라고 말했고 하와는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까? 뱀 때문이다. 뱀이 와서 나를 꼬셔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또는 남에게 있다고 그렇게 핑계를 돌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의 문제가 누구 때문도 아닌 귀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강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살이나 살인 또는 거짓말, 간음, 폭행 등 모든 악한 행위는 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악한 귀신, 악한 영의 역사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귀신에게 놀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범죄를 행하는 자들 또는 자기 목숨을 끊거나 살인하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죠.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그래서 내가 자살하거나 또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수로보니게 여인은 알고 큰 소리로 주님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주님에게 소리를 쳤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매우 특이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는데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는데 여리고에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대신 목숨을 건진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 정탐꾼들은 이방 여자 그것도 기생 라합이 이렇게 놀랍게 여호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여자가 소문만을 듣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니 보고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방 여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어쩌면 두로의 이방 여자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과 개들의 관계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 좀 해주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방 여자의 부르짖음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을까요? 실상 그녀는 자신의 딸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집에 두고 혼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 오직 말씀 하나로만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이방 여인에게 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자의 진실한 믿음을 시험하셨을까요? 어쩌면 주님은 이방 여인의 놀라운 믿음에 할 말을 이루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도 때때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말과 행동을 했는데 어쩌면 이 이방 여인은 본 적도 없고 듣기만 했는데 저렇게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 메시아로 믿고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속으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르짖음에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이방인을 뭐로 비교했습니까? 개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경륜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있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스스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개로 비유하시고 그래서 이방 여인은 개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진 혐오감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적이고 교만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이 왜 갑자기 고집쟁이인 유대인적 발언을 하셨겠습니까?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이방 여인을 비하하시는 발언은 이방 여인의 인내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또 풀이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무 유치하지 않을까요? 불쌍한 이방 여인을 비하하고 천대하는 언어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은 좀 예수님의 성품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녀와 개의 비유를 통해서 개처럼 천대받는 이방 여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에게 충성스럽다는 것을 제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요? 수르보니가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어 알듯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또 대답했습니다. 주여 원수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이방 여인은 자신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개에 불과하지만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개, 아이들과 개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강아지를 좋아하고 또 개와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족들은 자기들을 잘 따르고 집을 잘 지키고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개를 좋아합니다. 집주인과 아이들은 자기들을 잘 따르는 개에게 어떻게 합니까? 먹다 남은 음식을 던져주며 이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개가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쩌면 때때로 자녀들인 유대인들보다 개들, 이방인들의 믿음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고받는 이 해학적인 대화는 시험이니 인내니 겸손이니 하는 고상한 단어보다는 하나의 유머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유머냐? 거룩한 유머.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거룩하죠. 거룩한 유머입니다. 이방 여인과 주님의 해악적인 대화는 유대인의 불신앙을 꼬집으며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지만 그에 비해 경이로울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진 이방 여인에 대한 주님의 우회적 칭찬이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나아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이방 여인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귀신에게 시달렸던 그녀의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대놓고 이 여인을 칭찬하지 않았지만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흡족하심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과 이방 여인과의 대화에서 얼마든지 이 수르보니게 여자가 오해할 만한 말들이 오고 갔지만 그러나 그 이방 여인은 전혀 오해는커녕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았고 주님의 마음이 이방 여인의 마음에 전달되었고 이방 여인은 주님의 마음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주님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마땅해하거나 주님을 부신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내 병을 고쳐주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불만과 불신으로 혹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환경이 어떻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크고 작은 시련이 올 때 이 이방 여인처럼 주님과 거룩한 유머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생각이 없으신가요?